베리칩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한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에 대해서 헷갈려하죠. 한쪽은 베리칩이 666이다. 한쪽은 상징이다. 저는 제 마음 안에는 어떤 내가 천국 가서 베리칩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한날은 올라갔는데 주님과 같이 이렇게 황금길을 걷는데 갑자기 그 길이 딱 끝나면서 절벽이 되어지면서 밑에 큰 빽빽한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절벽 밑으로 보니까 지구가 보여요. 지구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천국에서 내가 지금 지구를 보고 있구나. 그런데 그 건물들마다 다 뚜껑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보는 것은 뚜껑이 없어요. 다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한쪽 집은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 있고 거기 위에서 바라보면 뚜껑 때문에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여요. 한쪽에는 부부싸움하고 있고 한쪽에는 굶어 죽고 있고 한쪽에는 전쟁 준비하고 있고 어? 한쪽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뚜껑일 수도 없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전지하심 이게 막 느껴지면서 근데 제가 주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 저는 이 질문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 생각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지구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주님, 베리칩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받지 마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은 기계에다 팔리게 되고 현대 문명에게 팔려져서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리칩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성령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디렉트하게 물었죠. 그럼 주님, 베리칩이 666이겠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얘기가 그렇단다.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지 마라. 지금 저게 밑에 지구가 보이지? 근데 그 베리칩을 이미 받은 데가 있어요. 색깔이 좀 노랗게 틀려요. 군데군데. 저기 봐라. 저기 받았다. 근데 그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으로 받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저 그리스도 나타나서 강제로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듣고 아, 주님 저는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말 이 베리칩이 666이라는 사실을 주님 입에서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 갖고 풀라 그러잖아요. 저도 성경대로 성경을 100% 믿으니까 베리칩이 666에 믿어졌는데 그렇지만 천국에서 주님의 입으로 베리칩이 666이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읽은 책에 그렇게 들었고 읽은 책에는 토마스 주남을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토마스 주남을 통해서 또 주님이 베리칩 666이라는 걸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느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컨펌된 이 베리칩에 대한 정체를 밝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쏠리고 이렇게 쏠리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리칩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는 어린이들이에요. 큰 자는 어른들이에요. 부자나 빈궁한 자나, 응?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근데 이 표는 뭐냐?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향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리칩이 주님이 666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받으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내가 권사인데 월폐율을 받으라 그러면서 비리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월폐 때문에 비리칩을 받고 지옥 갈 거냐. 제가 우리 어머니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76인데 어머니 월폐 받고 있는데 나라에서 비리칩 안 받으면 월폐 안 주겠다 그랬는데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안 받아. 내가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난 안 받고 죽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비리칩을 안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강제라는 시기는 3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즉글소 나타나서 강제로 너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런 게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우리는 휴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휴거가 되는 숫자가 적으니까 많은 사람이 환란으로 들어가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얼마만한 숫자가 비리칩을 안 받고 견디느냐 이거예요. 근데 3년 반.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았다. 그럼 순교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순교하면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조금 그 돈 때문에 내가 유익을 누리고자 그것도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 누리고자 그 받으면요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을 순교를 하든지 휴거되지 못했으면 3년 반을 잘 견디다가 주님 오시는 지상재림하는 그날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나 생각하니까 이거 전하게 하려고. 저는 제가 천국과 지옥 본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면 돼요. 아멘. 그런데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열어줘서 베리칩이 666이라는 걸 주님의 입으로 가르쳐주셨나요? 여러분 저는 책을 써서 뭐 부자 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뭐 책 팔려고 그런다. 뭐 인쇄비가 제대로 모여져야 말이죠. 응? 인쇄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은 책 팔아먹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 간정을 한다. 아니요. 베리칩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3-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네가 이 천국과 지옥을 봄으로써 베리칩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자들이 그 어둠 속에서 3만 명, 4만 명 끌어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책을 통해서 순교하는 자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교를 준비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제 환상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군데군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지구예요. 그 골방에다가 책상을 이렇게 놓고 책을 이렇게 펴놨 그게 제가 쓴 책이에요. 옆에 무릎을 꿇고 주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 게 보이는데 주님 나는 절대로 비리칩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비리칩을 받지 않도록 순교하는 자들을 준비시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바구니에 3-4만 명의 영혼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달성시키게 돼. 저는 제가 의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 나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뭐 진료를 해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린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멋진 부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저는 그랬어요. 맨날 기도하면 주님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몰랐어요. 이걸 이루게 하면 빨리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든지 뭐 재물을 주셔서 학교를 세우게 하시든지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게 때가 되니까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셔서 베리칩을 통해서 베리칩 때문에 고민하고 오락가락
살아가는 그 어둠 속인 자들을 확실하게 베리치 666이다 라고 해서 안 받게끔 끌어내는데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획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저 기다렸어요. 저는 선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맨날 울었어요. 주님 날 좀 보내달라고. 근데 환경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교를 못 나가니까 계속 전도만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제가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리칩이 666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직접 들어가지고 이 헷갈리는 자들을 어둠 속에서 사단의 그 세력에서 끌어내는데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항상 액티브한 거예요. 여러분 조급증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가리라. 그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지?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따라가면서 사는 자들 있잖아요. 돈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저도 이거에 대해서 100% 자유하지를 못해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면 돈을 따라가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모든 소유를 지금 너 앞에 다 내놔라. 집도 내놓고. 제가 집이 있잖아요. 집도 내놓고. 그리고 모든 거를 홈리스에다가 다 불쌍한 자들 다 들여서 먹이고 재우게라. 저 그거 못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아직도 돈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어떤 이 세상에서 살 때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어떤 그 물론 뜻이 있겠죠. 그 홈리스 사역하는 자들은 홈리스 사역하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나는 왜 그러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따라간 자들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따라간 자들이 지옥에서요.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냐면 그 웅덩이에 돈이 막 지폐가 쏟아져요. 그 웅덩이 안으로. 쏟아지는데 그게 다 진흙으로 변해요. 그 진흙으로 변한 속에 사람들이 그냥 빠져들어가요. 거기. 그 돈 진흙이에요. 그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온 몸이 입이고 귀고 코고 다 진흙으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돈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옥에서 이렇게 연못인데 흰 팔이 올라오는 게 흰 팔이. 막 올라오려고 애를 써요. 그 다음에 얼굴도 올라오는데 얼굴도 다 휘어요. 머리부터 다 휘어. 이상하다. 지옥에는 하얀 게 없는데 다 까만데 어떻게 나는 지금 팔도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눈만 빼놓고 다 하얀 걸 보냐.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 뭐 아닌 것 같다. 솔직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그 장소로 주님이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보니까 이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연못이 전부 다 하얀 구데기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연못에 빠져가지고 구데기들이 다 붙어서 팔이고 얼굴이고 머리고 전부 다 구데기. 그러니까 귀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구데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서 막 올라올라 가는데 그게 저에게는 하얗게 하얀 옷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구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을 살 때의 술 중독자들, 술에다가 영혼을 판 자들, 하나님보다도 맨날 일어나면 술 중독돼갖고 술만 먹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그렇게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겠죠. 근데 그 독재자들을 제가 보는데 지옥에서 절벽에 딱 매달려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절벽을 많이 보는지 몰라. 절벽에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아버지와 아들을 딱 달아놨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응? 아버지와 아들 한 10m 간격 정도 딱 떨어졌는데 그 얼굴이 있잖아요. 두 얼굴이 이렇게 딱 있는데 어떤 고통을 받냐면요. 저 공중에서 끈을 이렇게 엇갈려 갖고 목을 쫙
쪼여요. 여기도 쪼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목이 끊겨서 밑으로 툭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갈색 큰 코브라들이 있어갖고 그 몸을 먹어치워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 얼굴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둘이서. 근데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여기가 경추가 있고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신경 다발이. 그게 들렁들렁들렁 보이고 여기도 그렇고 둘이서 목만 절벽에 붙어갖고는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막 저주를 해요. 욕을 하고. 응? 한쪽은 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왔다고. 응? 그냥 여기서는 네가 왜 내 때문에 여기 왔냐면서. 뭐 둘이서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난리. 독재자들이 그렇게 지옥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죽은 시체를 미이라로 보존해서 우상화를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들은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이단을 섬긴 자는 어떤 벌을 받냐면요. 큰 가마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옥은 사람을 소금튀기다 단다. 벌레가 영원히 안 죽고. 근데 큰 가마에다가 그 이단을 섬긴 자들 다 함께 모아놨어. 그리고 밑에 불로서 튀겨요. 이단을 섬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황. 십계명을 고친 교황.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첫 번째 교황이요. 십계명을 고쳤어요. 제2항을 빼고 제10항을 두 개로 나눴어요. 제2항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 둘째를 딱 빼고 왜 마리아 상을 세워야 되니까 빼고 또 성인들의 상을 세우잖아요. 빼고 그 다음에 열 번째 항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 남종도 여종도 탐하지 말라. 그걸 두 개로 딱 나눠서 아홉 번째를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열 개로 나눈 거예요. 2번을 빼고. 근데 그 교황 그 고친 교황이 지옥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아직도 한국마켓 가면 붕어빵을 만들더라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넣고 한쪽에 넣고 그다음에 팥을 넣고 그다음에 딱 덮잖아요. 그래갖고 불에다가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하잖아요. 근데 그 교황, 십계명 고친 교황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붕어빵 같은데 사람이 딱 새겨져 가지고 거기 들어 있어요. 판에, 새 판에 이렇게 붕어빵, 붕어 만드는 그 판처럼 딱 들어 있는데 안 떨어져요. 근데 머리를 써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이 양을 빼고 그냥 머리를 갖다 마귀 부하들이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싹 돌려요 또. 근데 돌리는데. 그 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지고 밑에는 불에다가 이렇게 굳더라고요. 교황이 십계명을 고친 교황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지만 다는 못하겠고요. 사도 요한을 만난 얘기를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머리가 이렇게 좀 옅은 색깔이고 미남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을 만나면 저는 참 물어볼 게 많았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근데 사도 요한을 만났는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연필과 펜을 줘라. 그리고 나보고 질문할 걸 다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할 걸 생각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질문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적으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부터 딱 들어가고 싶은데 제 관심이 그거니까 휴거는 언제 되냐 이런 거 누가 휴거 되냐 이런 거 묻고 싶은데 아이 그거부터 물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도 요한 스님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물어봤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참 찡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요한복음에 누누이 절절히 얘기하잖아,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저 그게 어떻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냐? 기적을 보고 알았냐? 뭘 보고 알았냐? 들어서 알았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이제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한날은 이렇게 리빙룸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었어요. 저는 3일째도 모르는 때였어요. 그때 말 자체도 모르는 때였는데 갑자기 눈이 글로 가더니 거기에 별빛이 막 반짝반짝 영롱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은 딴 데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알롱알롱하게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저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것처럼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을 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봐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돌릴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이 날 믿게 했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안 것도 주님이 나로 계시해서 알게 하셨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휴거는 언제 되냐 이거예요. 휴거.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문 밖에 이르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휴가는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언제입니까? 곧이다 그러시는데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준비하란 말은 제가 살아있을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곧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근데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그럴 때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고 오늘도 술 먹고 내일도 술 먹고 오늘도 불륜 저지르고 내일도 불륜 저지르고 오늘도 돈 따라가고 내일도 돈 따라가고 이렇게 살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단장 그분 앞에 그분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는 자를 주님이 휴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러나 좀 부족해서 대환란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3년 반만 견디고 그리고 순교하면 우리는 휴거된 자와 똑같은 그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는 자는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속이는 자도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아주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너는 나의 신부야, 정말 너는 내 딸이야, 정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불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드려서 나이다. 아멘.